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계양구가 10일 이상호 계양구 의원의 소각장 관련 발언에 대해 소각장 문제는 인천시가 나서서 통합적으로 군구와 협의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상호 구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계양구가 소각장 건립 추진 또는 미추진 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양구는 해당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인식이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인천시가 소각시설 관련 문제를 군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내용과 판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상호 의원은 2019년 인천시가 광역 소각장을 지으려던 지역의 현재 구의원이라며 이번 발언에 대해 분명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고 해당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양구는 현재 지역 내 소각시설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구 생활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기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가 후반기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의원들을 만나 지역의 주요 현안과 후반기 의정활동 과제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에 선출된 최의열 의원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도시교통위원회는 이제 각 지역별로의 그 시민들의 그 민원들이 가장 많은 위원회이기도 하고요. 그 상임위 활동에서는 여야가 당을 떠나서 주민들의 삶의 복지 증진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화로서 충분히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의 그 이익이 많이 이렇게 대변되는 특히 이제 뭐 재건축이라든지 가로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쪽에 꼭 편을 들어서 이것들 문제 해결해서는 안 되고요. 부천시가 중장기적 발전을 큰 그림을 그려서 저희는 충분히 대화로 타협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그 환경 기초시설들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역세권 사업 등 그 대형 개발 사업들 그다음에 그 일기 신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신도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30년 넘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도시 정비 사업들 그다음에 특히 또 온도심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그 수도권 광역 철도 급행 비노선 있죠. GTX. 이 GTX의 그 문제점, 그 문제점이 우리 상동 호수공원의 변전소, 좀 민감한 반응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큰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그 주변에 거의 4만 가구 이상의 신도시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저는 이 두 처리 시설들이 빨리 이렇게 저희가 진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좀 진척이 늦어지다 보면 또 하나의 주민들 간의 갈등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를 좀 더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특히 이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재건축 사업들이에요. 재건축 사업들도 왜 늦어지고 있는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이것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주민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시가 너무 법리상을 원칙적으로만 적용하다 보니 늦어지는 건지 저희가 그것들을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유인이 되고 좋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의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쟁점을 조명했습니다. 통합재건축단지 내 주민들 간 충돌 우려가 있고 기존 재건축 사업들과의 안전진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기 신도시들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주민 동의율과 주차장 여건, 통합단지와 세대수 규모 등을 따져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여건들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선 주민 동의율과 통합단지 규모에서 앞서야 합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현재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일단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 주변 단지들을 통합해 주민 동의를 받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도지구가 선정된 뒤 다가올 일들입니다. 재건축 분담금 규모와 불투명한 사업성, 통합 재건축 단지들 간 이익 충돌 등으로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별 단지마다 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서로 비용 같은 것들이 서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처음에 세웠던 전체적인 계획대로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별 단지들이 우리는 그 계획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전체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추가 검토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정비가 어려운 주택단지의 경우 기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결합 방식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전진단 면제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이 노후계획도시보다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오는 11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 편의제고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신도시 중심의 광역철도망 구축계획과 철도 차량 증편, 광역버스 신설, 신도시 연결도로 사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구체적으로 대광위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오는 2031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장 홍대선 민자 사업을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혼잡도가 높은 9호선과 7호선에 대해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40억 원을 지원해 9호선 열차 4편성, 7호선 열차 1편성을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에는 검단, 청라, 김포 등의 서울과 연결되는 신규 버스 노선 신설 등의 대책이 담겼습니다. 경기도의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 김정호 여야 대표 의원은 지난 9일 의장실에서 이용욱, 양우식 양당 총괄수석과 협의를 통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합의를 마쳤는데요. 이날 양당 대표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를 이뤘고 세부적인 사안은 실무 합의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일정과 위원장 선임, 증인 출석 범위, 위원 정수, 추경 심의 등 구체적인 사안을 합의한 이후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내는 피 같은 세금을 함부로 쓰는 지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책상머리에서만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정책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목포 외달도의 바다자연정원인데요. 공원 바닥에 빗물이 고여있고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말라 죽었습니다. 조성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공원입니다. 엉터리 배수시설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공원을 만드는데 25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어촌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 뉴딜 300사업 예산입니다. 다른 지역 살펴볼까요? 이곳은 전북 고창 노동골 꽃정원 단지입니다. 지난 5월 축제가 열렸던 곳인데 축제가 끝나고 한 달 뒤에는 이렇게 물웅덩이로 변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44억 원이 쓰였습니다. 이 화면 속 유리와 목재로 만든 건축물 뭐로 보이십니까? 충남 당진시가 다목적 광장에 만든 지하 주차장 출입구입니다. 비를 피하는 용도인데 8억 원을 들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경북 의령군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두 달 전부터 관광 택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요금은 3시간 기준 6만 원으로 책정하고 절반은 의령군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놀이장과 같은 마땅한 여름휴가 시설이 없는 지역인데 한여름에 관광 택시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탁상 행정인 거죠. 국민이 내는 세금,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겠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의료 기관장들에게 비상 진료 유지에 차질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오전 길병원을 방문해 병원 비상진료 체계와 닥터헬기 운항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관계자들과 인천시 약사회장, 인천소방본부장, 인천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응급체계를 유지하고 배후진료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의사회와 약사회에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을 확대 운영해줄 것을 독려하고 인천소방본부에는 경증 환자를 분산 이송,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을 진행 요청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미추홀 소방서와 택시업체가 함께 참여했는데요. 훈련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119에 신고하고 소방관들이 질식 소화덮개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한 이후 상방향 방사장치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순으로 모의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시연 후에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직접 질식 소화덮개와 소화기를 사용해 보는 실습을 통해 화염과 연기 확산 방지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한 해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3만 8천여 건으로 지난해 거래량의 112%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거래액도 4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거래 금액의 124%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은 15만 9천여 건, 거래액은 42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2%와 7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가 추석 연휴인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새벽 2시까지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귀경객을 위해 18일 추석 당일과 18일 등 이틀간 지하철과 버스 노선의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지하철 연장 노선은 1에서 9호선과 우이 신설선, 신림선이며 하루 121회 증회 운행합니다. 또 시내버스 노선은 서울고속터미널 등 3개 터미널과 서울역 등 5개 기차역을 경유하는 124개 노선을 대상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공공주차장 1,900여 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 경기데이터 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관련 부처 연락처 등 주요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